1장 한국 연극사 강의. 쉬는 시간. 커다란 소동이 지나간 뒤에 느낌이 남아있다. 경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져있다. 휴대전화는 수업중에 계속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수업은 한국 연극사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사실주의 극과 대표적인 사실주의 극작가인 차범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이다, 부산이다, 대구다 하고 나다니니 대체 무슨 일 있고? 이? 대체 무슨 일을 한다카더나? 제가 어째 그걸 알겠습니까? 서방이 하는 일도 모르나? 무표정하게. 모릅니다! 몰라? 이런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경윤,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본다. 경윤이 생각한 내용이 아니다. 다시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다. 사모님이요! 사모님이요! 앵수 선을 떠나! 사모님이요! 오십니다! 오다니! 종가가 누가? 새 서방님이 오십니다! 극중인물 신씨는 주인공 정숙과 같이 6.25 후 과거와 다른 현실 변화에 고생하지만 계속해서 과거의 정통을 고집하는 인물로 그들은 전작이 있는지 약간 죽기가 돌며 언성이 높다. 마! 조용히 말아라! 조용히 말아라! 마! 어머예요! 하며 저를 꾸벅한다. 화라산의 장면이 잠시 멈추며 경윤이 논문을 읽어나간다. 노...구나... 예, 예, 손님들 모시고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심씨에게 절을 한다. 정숙은 아랫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눕히고 나온다. 어서 들어올라오래. 예. 예. 아버지는 어디 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셨지. 잠봉원에는 옛날부터 산으로 소풍 나가는 게 소일거리지. 아모, 그 선산이사 오죽 명대가 말이다. 바로 상석의 형이자 다리 불구자인 상만이다. 그는 6.25 전쟁 때 자리를 맞춰 불구가 되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아닌 동생 상석에게 모든 기대를 건다. 상만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아첨의 미소를 짓는다. 상만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다. 너무 추운 거 아니지?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학생 면담도 문 열어놓고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문이 열려 있어서요. 교수와 학회장, 서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찾아와 당황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얘기 끝난 거 아니었나? 꽤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 경윤, 가방에서 논문을 꺼내 교수에게 내민다. 교수, 책을 하나 꺼내 경윤에게 넘긴다. 화라산 하나로 그 시대 묶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성왕입니다. 북한 김일성이 쓴 거야. 그걸로 박정희랑 김일성 엮어보라고. 4장 성황당. 소개자가 막 앞으로 나온다. 여러분, 지금 지구 위에는 200에 가까운 나라들이 있고 45개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라산에서 극중인물들에 대해 분석한 방법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게 주인공이자 야학을 공부하는 머슴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돌쇠. 아는 것이 힘이에요! 어떤 종교와 미신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물로 극중 영웅. 마을에 있는 성황당 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박씨.
소망당 앞에 놓은 음식을 먹으면 죽어?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물로 극에서 볼세에 구원이 필요한 인물. 존대받는 모승살이 종강이지만 야하게 속에 우더니 눈이 또 좋다네. 아니 저런? 그럼 그새 올라가서 우리가 송왕님 앞에 가져다 놓은 떡을 먹고 왔구만. 먹고 오지 않고요. 이 아까운 떡을 송왕당 까마귀한테 먹이갔어요. 배도 고프던 참인데 잘 먹었으다. 자, 예수다. 아이고, 이런 표현이라고야. 볼세, 떡 버티어 앉아서 떡을 한입 배운다. 이 사람 큰일 나네. 죽어. 아, 글쎄. 방창이 들려온다. 세상 넓다 해도 믿을 곳 없어. 결국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박씨는 성황당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성황당의 이야기는 박씨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지점에서도 개인보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적인 특징이 보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집단 무의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복순 경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데 그때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경윤 전화를 받으면 복순 떠밀리듯 퇴장한다. 여보세요? 아, 네.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사이. 잘하는 일일까? 해야 할 일이지. 도움도 필요하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 왜 그래? 다들 쉬쉬하잖아. 주변에서 다 손대라 그래. 사실 엄마 아빠한테도 말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라 그런다니까.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어.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앉을까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저 아니에요? 그럼 왜 강의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떳떳하면 계속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러는 건가 아니잖아. 아니 이상하잖아. 왜 피하기만 하는 건데? 얘도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혼자만 어떤 감정적인 지점에서도 개인보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특징이 보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집단 무의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 인물이 있다. 상관은 마치 작품에서 꼭 버려지는 인물처럼 보인다. 화라산의 공간. 정숙과 상석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축산조합장 선거엔 나가지 마시소. 뭐? 당신이 언제 축산을 해오셨습니까? 언제 소를 길러보고 퇴치를 길러봤는가 말입니다. 무슨 개똑같은 소리를 하노? 와요. 네? 할 말 있으면 해보이소. 아니요. 딱히. 이제 내가 허라는 대로만 해요. 아이, 그러다 부정이야 할래요? 알긴 뭘 알아요. 아, 그래도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 아,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주사님. 그러지 말고 사정을 좀 봐. 사정을? 그 무슨 놈의 사정? 다 저희들도 계시라고 하는 일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더 길게 말할 게 없어. 자, 갔다든가 못하든가 대답을 하란 말이야. 저기요. 네? 저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계속 시선이 가네요. 주인공한테 집중해야지. 옛사시오 려시오 홍금신의 머리칼 눈에 귀에 손가락 구부러진 것도 맞습니다. 복순 나와 머뭇거린다. 옛사요? 아니요 저 뭘 좀 물어보려고요. 아니 뭔데? 많이 다녀보셨겠는데 혹시 려꽃 있는데 보시지 못하셨어요? 려꽃은 왜? 그쪽도 옛사요?
아니요, 뭘 좀 물어보려고요. 아니, 뭔데? 제가 이 성황당이라는 작품을 계속 읽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장면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면사무소 김주사한테 꼭 좀 물어보이소. 응? 알았다, 칼. 그 몇 번 말해야 하노? 알았다, 알았다. 하지만 말고. 이번만은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큰일 납니다. 응? 글쎄, 알았다, 칼. 와요! 왜 꼭 떠나고 싶으시냐고요? 아니, 그걸 내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대사를 보시소, 대사를! 거기서 저 사람 같은 달병신을 필요가 없는 게 결국 우린 이 신문쟁의 가족이 아닌 거지. 그럼 정숙을 위해 상만은 사라져야 하는 건가요? 버티면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 상만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약속은 이미 우리 사회 속에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보내준 거 잘 읽었어. 예, 덕분에 무사히 완성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썼더라고. 근데 말이야, 좀 고쳐야 되겠는데? 다는 아니고 몇 부분. 수정이요? 화라산이랑 성황당에서 초반에 분석한 내용은 아주 좋아. 그럼 메인 캐릭터로 계속 주제를 이끌어 나가야지. 왜 자꾸 쓸데없이 상만이나 복순 같은 캐릭터에 집착하나?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내가 돼지를 키운다카 흉 너무 많이 본 줄 압니다. 아유, 만노! 우리 넘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빈손 쥐고 하늘만 쳐다본다 카이 누가 우리한테 보태줍니까? 고해라. 고해라. 죽을 때를 기렸습니다. 사실 오당이 처음을 치자고 해서 그만. 신령님 아니옵시다. 왕수배가 금가락지를 주며 고진첩을 치라고 해서 죽을 때를 지었습니다. 예, 목순이를 구스참으로 보내자고 처음 말한 건 바로 저입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보이지? 예. 화라산과 성황당은 남북한 각각의 정책과 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연극으로 메시지에 따라 의도적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복순과 상만 등장한다. 경윤, 복순과 상만과 마주본다. 계속 논문을 읽어나간다. 이 두 희곡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집단 노의식인 새마을운동 정신과 민족주의로서 읽히는 주체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복순과 상만 무언가 말하려 하는데 경윤 외면한다. 그만 가봐. 학교에서 따로 연락할 거야. 선생님, 교수님은 사진 배포한 사람 찾을 생각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 요즘 애들이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저는요, 선생님 일이 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복순 상만이야? 그 사진이요? 사진 얘기 좀 그만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 건가요? 그럼 강의는 왜 그만두셨는데요? 그렇게 떳떳하면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일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아니, 이상하잖아. 상만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아첨의 미소를 짓는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걸 어떡해. 그 사진이요. 우리가 잘 살려면 말이에요. 없는 귀신을 믿을 게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납시다. 이제 여기도 또 야학을 세웁시다. 헐.
시고 좋네. 설치고 좋아. 이 시내서 깨어났네. 우리는 가에서 거저로 거저로 머리 막혀 있을지언다. 안에서 가오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다를 몰아내야. 모두 퇴장한다. 신호음이 간다. 꽤 길다. 누군가 받는 소리가 나면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의 여인네들 모두가 아주 오랫동안 분노에 빠져 있었어. 난 네 엄마에게 화가 났고, 네 엄마는 내게 화가 났으며, 너 또한 네 엄마에게 화가 났지. 너도 네 딸에게 분노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거야. 이 끈을 끊어야 한다. 그러니 배워라. 그리고 떠나. 네 젊음과 가능한 모든 행복을 안고 마을을 떠나. 넌 계곡의 근원이야, 나와. 넌 이곳의 관능미야, 향기야. 그걸 가지고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처럼 이곳을 벗어나라. 읽고 쓰고 생하고 말하는 걸 배워. 배워야 한다. 앉아봐. 들어봐. 조금만 들어봐. 엄마가 숨 쉬는 걸 듣고 있어. 너 지금 침묵을 듣고 있다고? 이게 엄마의 침묵이야. 알립, 알립, 바, 바, 타, 타, 쌍, 싸, 짐, 집, 하. 하, 카, 카, 달, 달, 잘, 잘, 라, 선생님, 제이. 오늘 여섯 개만 한다 했잖아요. 잔느, 잔느 너 점점 미쳐가고 있는 거야, 잔느.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넌 아무것도 몰라.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데? 테이프 따위는 집어치워. 그리고 대학으로 돌아가 강의를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마치는 거지. 박사학위 따위는 관심 없어. 모든 걸 다 내팽개치는구나. 설명해봐야 소용없어. 넌 이해 못할 거니까. 1 더하기 1은 2야. 넌 이것조차 이해 못하잖아. 그래, 너한테 숫자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 맞아. 근데 네가 미쳐가고 있다고 그 잘난 네 대학 교수가 너한테 말했잖아? 너 그분 말 들었을 거야. 근데 네 동생은 달라. 그 애는 둔한 바보 모자리란 말이야. 박사학위에 관심 없다고 말했지. 내가 이해하고 싶은 건 엄마의 침묵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야. 나만 그걸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 난 아무것도 이해할 게 없다고 말했다. 진짜 더럽게 진짜 더럽게. 네가 날 진절이나게 하고 있어. 가지마. 우리 서로 빚진 거 없잖아? 난 네 누나야. 엄마가 아니라고. 넌 내 동생이야. 아빠가 아니라고. 마찬가지야. 아니야, 마찬가지가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마찬가지야. 제발 날 좀 내버려둬. 공증인이 3일 내에 모든 서류에 사인 받으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너 와야 돼, 잔느. 올 거야? 대답해봐, 잔느. 너 올 거야? 응. 그래, 가봐. 알림! 바! 타! 싸! 집! 하! 카! 달! 잘라! 제이! 신! 신! 싸! 따! 아니야! 다시 해봐. 이제 서류가 모든 상속을 마무리해줬군. 아, 그분의 유언과 관련된 것만 제외하고.
자네와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시몽. 왜 저만요? 자네는 형을 위한 봉투를 받아가지 않았잖아. 그래, 난 받았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아니 뭘 이해 못하는데? 네가 꾸미고 있는 일이 뭔지 이해가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왜 내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잔네? 시몽, 나한테도 벌써 깨어나는 용기가 필요했어. 뭘 할 건데 잔네? 너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소리치겠지. 아빠, 아빠 어디 있는 거야? 난 아빠 딸이란 말이야 라고. 그거 수학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제기랄, 너 정답 찾을 수 없어. 정답은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시몽. 아빠도 없고 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너와 나뿐이라고. 버스와 관련해서 엄마가 선임께 뭐라고 했어요? 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멍청하게. 엄마가 그 사람 찾으러 어디로 갈 건데?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버스 얘기 집어치우고 내 말에 답해! 어디서 그 사람 찾을 건데?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어떤 도시에 막 도착했다고 얘기했어. 나월이는 젊은 아가씨 못 봤나요? 버스 한 대가 그분 앞을 지나가는데 나와!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야. 나와! 남자들이 뛰어와서 버스를 가로막고 거기에 휘발유를 뿌리는데 그리고 다른 무리의 남자들이 경비관총을 들고와서 나왔어! 행복합니다. 여기서 스타 텔레비전 쇼를 다 당신 덕분이죠, 니 아들. 그럼 니 아들, 다음 곡은 뭐죠? 다음 곡은 러브송입니다. 러브송이라고요? 예, 러브송이죠, 컥. 그거 당신 커리어에선 새로운 거 아닌가요, 니 아들? 잘 알고 있군요. 전쟁이 났을 때 이 노래를 썼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말입니다.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좋아하던 한 여자가 죽게 된 겁니다. 저격수가 부함을 질렀죠. 전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다고요. 맞아요. 전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래를 쓴 거죠. 당신의 러브송을 듣게 되다니 대단히 기쁘군요, 니 아들. 천만에요. 카크.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사루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 애가 네 엄마를 고문했고 네 엄마는 맞아 아들에게 고문당했으며 아들은 엄마를 성폭행한 거야. 아들이 자기 여동생과 남동생의 아버지인 거지.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니 사루아? 지난 수세기의 목소리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지. 천만에.
그건 내 목소리가 새겨지고 있는 오늘의 목소리지. 그리고 별들이 잠시 내게 침묵했어. 네가 아까 니아드 하르만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별들이 입을 다물어버린 거야. 이번엔 별들이 너에게 침묵하는 게 보이는구나. 너에게 침묵은 사로한 별들의 침묵이며 네 엄마의 침묵이란다. 너에 관한 거지. 당시 여러 해에 걸친 소송에서 언급됐던 모든 것들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문했다고 말한 사람들을 제가 고문했고, 제가 죽였다고 말한 사람들 제가 죽였습니다. 널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저기 여기 그 어디든지 빗속에서 널 찾아다녔고 태양볕에서도 널 찾아다녔다. 깊은 숲에서 움푹한 계곡에서 산 꼭대기에서 아주 어두컴컴한 도시에서 아주 어두컴컴한 거리에서도 남쪽에서 널 찾아다녔다.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도 죽은 내 친구들을 묻기 위해 땅을 파면서도 널 찾았다.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널 찾았지. 새 무리 속에서도 널 찾았어. 왜냐하면 넌 새였으니까. 그리고 그 새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가 있을까? 햇볕의 팽창으로 충만해진 새보다. 함께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기 때문이란다. 네 엄마가. 시몽, 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때론 밝혀지는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진실들이 있는 거야. 너희는 봉투를 열어 침묵을 깨뜨렸지. 내 이름을 묘비에 새기고 그걸 내 무덤에 세워줘. 너희 엄마가 네. 엄마의 침묵을 더 듣게 해줘.